배달의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까지도 당신들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지분을 외국 회사에 판매를 한 것입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소녀상이잖아요. 전 세계 지금 싸워져 나가고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핍박을 주는 게 누구일까요?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완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주창하는 한류 콘텐츠의 활성화와 무역 수출에 이바지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보다 더 아름답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앞장선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땐 심플하죠. 완전 사유나라죠. 사유나라. 많이 이제 벌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미국에 비해서는 네. 그때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영국으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예. 구조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 오. 왜? 영국에는 섹스피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도. 러시아는? 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 무대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대본들. 예. 예를 들어 스타니슬랍스키도 이 이론을 이제 구축한 거죠. 아. 그래서 문화적 사람들이 그때 시스템이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과 이런 이런 거 다 해왔듯이 택계는 그 저변이 저변에서 놓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걸 알려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전수가 될 수 있는 선행 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정 절차법상 취소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행이 됐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아무런 그 어떤 논의 과정이나 합의 과정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5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못 갚으면 이거로 내가 갚을 게 있어요. 근데 그 3억을 말아먹어 버렸어요. 네. 오늘은 108조 통정의 표시예요. 통정의. 통정이라는 게 야릇하죠. 정을 통하다? 그렇죠. 네, 야릇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통정인데 정을 통하다인데 민법에서는 짜고요. 짜고. 아. 짜고 허위 표시를 했다. 통정매매. 그렇죠. 예, 셰프. 감사해. 아이.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